비방을 받는 표적.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원했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 선포하는 예언적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찬양함과 동시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 묘사합니다. 누구의 비방을 받는다는 것인가? 이 비방은 밤낮 참소하는 마귀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와 비난이라 생각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 날아오는 모든 율법의 화살들을 다 맞으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 처형이라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실 것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맞는 사람들의 삶에 반드시 체험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여 그 생각과 마음 속에 깊게 드리워진 죄악의 뿌리가 드러나게 하여 회개케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도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마음과 생각의 구석구석에 치들어 있는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았는가,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누렸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